진짜 많이 나오는데. 야, 이거는 좀 지현아. 야, 지현아. 좋다, 지금 좋아. 양세형 쫄지 마. 야, 너 지금 충분히 멋있어. 지현아, 네 거 좀 보여줘봐, 네가 봐. 저는 절대 안 쳐요. 이거 얼마에 샀니? 아, 이거 협찬으로. 아, 역시 연예인이야. 야, 멋있다. 한방 매겼어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이거 수현아, 이게 뭐 든 거냐, 이게? 그러니까 다 볼링공인데. 여기 다? 예. 여기서 다 빌려 쓸 수 있잖아. 볼링공 그냥 하우스볼 쓰면 되지, 뭐. 그냥 수박을 줘도 올리고 그냥 우리 뭐 갖다 주면 다 돌려 우리. 그러니까 그 에버러지들이 아 이게 이게 오 이건 군형이 왜 이렇게 커요? 군형이라뇨. 아 이건 왜 이거는 둘이 치는 거야 둘이. 목마름 여기 손 따라가지고 여기다 둘이. 이건 뭐야 소연아? 이거를 바꿔 끼는 거거든요. 알지 알지. 요거 요거. 요거 알지 알지. 아 알지. 우리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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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거 많이 했지. 공을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? 오일이 많을 때 헤비 오일 레인에 이런 공을 쓰고요. 이거는요? 그 다음에 이제 헤비 오일이 좀 없다. 그럼 내가 슬림 오일 스위치 잠시만. 잘 안 되네. 안 빠지나 봐. 잘 안 되네. 야, 그리고, 예, 그래서 야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한번 폴리싱 돼 있다고 하는데 얘는 광이 나고 얘는 광이 안 나. 야 수현아, 너 얼마나 잘 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와서. 한번 보자. 잠깐만 일단 수현이 지금 좀 정신 없어요. 좀 앉아서 얘기합시다. 이게 토크. 예. 그래. 수현아 일로 와. 여기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. 자주 오는 볼링장이라고. 아, 예.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테스트 준비할 때 이제 여기서 어쩐지 예, 많이 나는 궁금한 게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왜 볼링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볼링에 빠졌는지 볼링 매력에 대해서 한번 예. 궁금해서 그래 그게. 이 상대들하고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혼자만의 싸움을 되는 게임인데. 그럼 낚시 어땠어요? 낚시가 그 낚시요. 아, 얘기하잖아. 낚시는 예, 물고기랑 싸워야 되잖아. 그러니까 너 왜 인위적이야 물고기가. 아, 좀 가만히 계세요. 그럼 제가 겨울에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 웃기려고 하지 마 편안하게. 이리 저 그 스키장이 이제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진짜야? 예, 거기 진짜 강원도에서 이제 스키장에 있는 동안 막 거기서 식당도 가고 하는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야 김수현아! 아, 말투가 아니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사람으로 다르다. 그래서 말투가 좀 바뀌었고 강원도 사투리로 겨울 내내 이제 좀 오래 듣다 보니까 그럼 서인 받으러 가자. 근데 비싸다. 목소리가 진짜. 야, 너 진짜 근데 자리는 잘 잡았다 지금. 아 지금요? 무대에서 최고 무대 있잖아. 딱 사이드 끼고 있으니까. 비교 와, 진짜.